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희웅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바로 무선 선풍기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선 선풍기를 사용했었고 무선 선풍기의 필요성은 계속 느꼈지만 막상 에어컨이 있다 보니 잘 사용을 안 하게 되었는데, 이게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에어컨이 없다 보니 확실히 선풍기가 몇 개는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선 선풍기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물론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품질까지 인정을 받은 브랜드, 바로 루메나 브랜드의 무선 선풍기 3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즈 그리고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장 인기가 많고 대표적인 모델을 가지고 왔으니 보시고 나에게 맞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루메나 무선 선풍기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디자인과 마감, 바람 세기, 소음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제품명을 하나씩 보면, 루메나 펜 클래식 2세대 무선 선풍기, 루메나 펜 프라임 무선 서큘레이터, 루메나 펜 스탠드 3세대 무선 선풍기, 이렇게입니다. 일단 루메나 펜 클래식 2세대 무선 선풍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 제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스펙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루메나 펜 클래식 2세대 무선 선풍기부터 알아볼까요? 펜 클래식 2세대는 업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12V BLDC 모터가 사용이 되었고, 사선형 서큘레이터 구조로 최대 24W의 풍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용량이 무려 1400mAh가 탑재되어 무선으로 최대 4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0.7W의 저전력으로 하루 10시간 1단계 기준 한 달 내내 사용했을 때 약 30원의 전기료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7역 블레이드 날개, 10dB의 초저서음, 그리고 120도 회전은 물론 상하 4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무선 선풍기입니다. 스펙만 봤을 때는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며, 특히 무선 선풍기의 가장 큰 단점, 배터리 용량 또한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가격대 경쟁사 제품 대비 가장 많은 용량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가성비로 많이 사용한다는 샤오미 무선 선풍기 4세대 프로 제품보다 약 4배 많은 용량입니다. 즉 훨씬 더 편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품 베이스 후면에는 배터리 충전 레벨 및 충전 상태를 LED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원 어댑터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풍량 단계는 1단계 초미풍을 포함해서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인식률이 높은 전용 RF 리모컨이 동봉되어 풍량, 자연풍, 회전, 타이머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자석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탈착형으로 분실의 위험도 줄였습니다. 리모컨 조작 외에도 제품 컨트롤이 가능한데, 사용자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상단과 하단 두 곳에 전부 배치가 되었습니다. 즉 상단에는 리모컨 버튼과 동일하게 그대로 조작이 가능했고, 하단에서는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타이머나 풍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단 조작에서는 LED 램프가 표시가 되어 직관적으로 확인도 가능했고요. 소음의 경우에도 당연히 바람 세기가 강해질수록 높아지겠지만, 초저서음 설계로 초미풍 1단계 상태에서는 거의 약 10dB를 유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30dB만 되어도 엄청 조용하다고 느끼는데, 이 정도면 진짜 소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청소도 중요하겠죠. 청소의 경우 안전망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쉽게 분리가 가능했고, 전면, 후면 안전망, 날개까지 다 분리가 가능해서 물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 온오프 버튼이 따로 보이지 않는데, 리모컨으로는 풍량 조절 버튼을 누르거나 아래에 조그 다이얼을 눌러서 켤 수 있고, 끄는 것도 풍량 조절 버튼을 꾹 눌러서 끄거나 조그 다이얼을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의 단점은 높이가 920mm 정도 되는데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는 것. 디자인은 정말 예쁜데 플라스틱 소재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지 않았고, 배터리 용량이 정말 많은 만큼 완충 시간이 약 5-6시간 정도 걸려서 꽤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루메나 펜 프라임 무선 서큘레이터를 알아볼까요? 이 제품도 아까 그 제품과 주요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120도 회전, 7업 날개와 전용 리모컨, 저전력으로 동일하게 매일 10시간 동안 1단계 바람 세기 기준 한 달 전기료 약 30원, 초저서음 설계, 원터치로 분리가 가능한 안전망까지 다 동일합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알려드리면 테두리 쪽에 크롬 처리가 되어서 디자인적으로 더 고급스러우면서 안전망 분리는 가능하지만 전면 안전망만 분리가 가능하고, 5세대 스마트 IC 칩셋에 최적화된 BLDC 모터가 탑재되었으며, 각도 조절은 40도가 아닌 상하 70도로 더 크게 조절이 가능하고, 특히 최대 140mm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좀 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헤드 자체는 펜 클래식에 비해 사이즈가 조금 작고,
배터리 용량의 경우 가격대가 낮아진 만큼 8000mAh가 탑재되었으며 최대 35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충전 포트도 별도의 전원 어댑터가 아닌 C타입 포트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동시 충전도 지원하고 있고요. 완충 시간은 5V 2A 기준 약 4시간 30분입니다. 또한 이건 상단에는 별도의 버튼이 없고 하단에 있는 조그 다이얼 방식과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리모컨에 따로 전원 온오프 버튼도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헤드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느낌, 안전망이 전면만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충전 시간이 길다는 건 아쉽긴 합니다. 마지막, 루메나 팬스탠드 3세대 무선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작은 선풍기입니다. 즉 책상 위 또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딱 좋고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오엽 블레이드가 사용되었지만 동일한 저전력 성능, 저소음 설계, 최대 120도 좌우 회전, 원터치로 분리가 가능한 안전망, 5세대 스마트 IC 칩셋에 최적화된 BLDC 모터까지는 동일합니다. 대신 가장 작은 사이즈이다 보니 배터리 용량은 4000mAh고 최대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은 C타입 포트로 가능하고 동시 충전 지원, 완충 시간은 5V 1.5A 기준 4시간입니다. 또한 별도의 리모컨이 없어서 하단 조그 다이얼로만 조작이 가능하며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전원을 켜고 누르면서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꾹 눌러서 회전 설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45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 제품은 펜 타포거리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텐트나 거치대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확실히 제가 무선 선풍기를 이번에 사용을 해보니까 유선 선풍기보다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선이 없다 보니 저처럼 케이블이 많은 경우 걸리적거려서 정말 불편했는데 무선이라 정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 두고 사용이 가능하면서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바람 색이나 소음도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괜찮았고요. 특히 전원 코드가 없는 곳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플라스틱 소재나 마감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무선 선풍기의 최대 단점, 충전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부분인데 물론 경쟁사 제품 대비 배터리 용량이 많아서 훨씬 오래 사용은 가능했지만 완충 시간이 꽤 오래 걸려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하면 바로 사용하고 싶을 때 충전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너무 편했고 그리고 급할 때는 그냥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니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클래식 2세대 무선 선풍기를 제외하면 사실 너무 작다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모델도 꽤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했을 때 소음이나 잔고장은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장시간 사용기로 리뷰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무선 선풍기의 장단점을 보시고 만약 본인이 무선 선풍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